홈 연승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는 전자랜드. 일단 전반전에는 47-31, 16점 차까지 벌으면서 전반을 앞섰고요. 이제 후반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특히 1쿼터의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났던 전자랜드에 33-18 1쿼터 점수를 네. 냈고 후반전에도 47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2쿼터에도. 그 중심에는 박찬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슛 두 방에 이 석공에서의 이 박찬희 선수의 패스는 정말 일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에 8점, 어시스트 4개를 기록했고요. 네. 스틸도 하나를 기록하면서 팀의 리드를 만들어줬던 박찬희 선수입니다. 이제 후반전 16점 차에서 시작이 됐고요. 오늘 가장 많은 점수 차가 11점까지 줄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사이드에서 다시 반칙이 지적이 됩니다. 지금도 KCC의 약속된 플레이입니다. 네. 하이로우 정욕은? 플레이죠. 네. 네. 브라운 선수가 이제 하이에서 볼을 잡아서 이제 로우에 있는 하승진 선수한테 주는 전형적인 이제 하이로우 플레이죠. 자 이제 3쿼터가 시작이 됐는데 툭 쳐냈어요. 예, 상대 터치 맞았고요. 네. 이정현 공격 시간 이제 9초로 떨어집니다. 안쪽 하승진이 열렸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으로 던집니다. 송교창 실패. 공격 리바운드. 네, 지금은 다시 한번 리버스. 지금 차바이 선수가 하승진 선수의 슛을 블러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7-33. 킥볼. 아니 지금은 인사이드에서 공격권이 하승진에게 떨어졌는데 올라가질 못했어요.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하승진 선수 리바운드 후에 차바이 선수가 블로킹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장 차이가 한 30cm 가까이 날 텐데 하승진의 블락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7-33. 파츠. 네. 상대 반칙. 기디 파츠. 자 지금 추승규 감독이 이제 기디 파츠 선수의 이 슛 타이밍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이 신장이 좀 송교창 선수를 지금 붙였는데 자 그걸 또 이겨내네요. 또. 송교창의 세 번째 반칙이 지적이 됐어요. 위에서 예 손을 댔는데 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송교창 반칙 세 개가 되면서 교체가 되고 있고요. 자 전반전에는 좀 잠잠했습니다. 기디 네. 파츠 선수. 자유투 하나, 야투 지금 두 개를 성공을 시키면서 오늘 5점을 득점을 하고 있고요. 추가 자유투, 지속점 플레이 성공을 합니다. 6점째, 50-34. 오늘 경기 20점 차까지 앞섰던 전자랜드 11점 차까지 KCC가 따라붙었습니다만 그 이상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티그, 마크스 티그, 브라운. 밀고 들어갑니다. 좁은 공간 두 사람 사이 두 점. 브랜든 브라운 11점째. 자, 골 밑에서 브라운 선수와 이 할로웨이 선수 몸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죠. 네. 어렵게 좁은 공간 할로웨이가 올라갑니다. 반칙. 할로웨이가 자유투를 얻게 됩니다. 지금은 자유투를 얻게 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올라가요. 네. 하승진 선수의 이 높이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투 성공하는 머피 할로웨이 오늘 11득점째. 자, 지금 전반전 기록을 보니까 네. 이 전자랜드가 오히려 KCC의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도 굉장히 두드러진 부분이에요. 그렇죠. 할로웨이 자, 투 두 번째 실 놓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단에는 정혁은 기디 파츠! 파츠의 석점! 자, 졸지의 4점 플레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만큼 오늘 KCC가 이 높이에 대한 그 리바운드에 대한 그 중요함을 조금 잊고 지금 시합을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역시 제공권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이 KCC인데요. 그렇죠. 태그가 한 발 물러나서 슛 잘 받고 네. 하승진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14득점째. 자, KCC는 외곽에서 슛을 하기 얼마나 편할까요? 네. 이 리바운더가 굉장히 좋은 하승진과 브라운 선수가 있음에 좀 슛을 좀 자신 있게 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54-37. 점수 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차바위 접근해서 외곽으로 오픈 찬스를 봅니다. 박찬희 슛 실패. 자, 이정현 나가야죠. 지금 4대 3 찬스입니다. 코너로 송창용 돌파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창석의 슛 실패. 자, 반칙 풀리지 않아요. 코너 퀴즈콧 실패. 네. 다시 리바운드 차바위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반칙. 네. 지금 반칙으로 이정현이 끊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또 놓쳤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정점을 얻어맞았어요. 네.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그렇죠. 최소 5점을 손해보는 그렇죠. 플레이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벤치에 환호성. 자, 조금씩 조금씩. 블락. 네. 자, 지금 또 의도적으로 또 이제 선수들이 이 기디파츠 선수의 또 기를 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그 개막전 때, SK전 때도 그런 네. 모습이 있었잖아요. 지금 블럭 상황에서 반칙이 지적됩니다. 자, 그만큼 이 전자랜드 선수들의 이 신뢰도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들 테네시대를 나온 기디파츠. 자, 그 일부를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기디파츠 선수 또 전반에 득점이 좀 주춤했었는데 벌써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11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점차를 벌려놓습니다. 56대 37, 19점 차. 오늘 한 자릿수 점수로 줄이질 못하고 있는 전주 KCC예요. 네. 자, 조금씩 조금씩 더 지금 점수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승진 선수가 지금 티그 떨어지면서 슛 실패. 리바운드 골밑. 아, 정말 박봉진, 차바위 네. 두 선수가 하승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매치업이죠, 지금. 예. 박봉진 선수가 하승진 선수를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키 차이를 한번 보시죠. 네. 박봉진 선수가 193 정도밖에 신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cm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볼 밑에서 거칠게 하승진을 다룹니다. 브라운, 속점 잘 맞고 리바운드 앞쪽. 하노웨이. 19점의 점수 차.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스피드를 냅니다만 네. 반칙. 하승진의 파울. 아, 네. 할로웨이는 뭐 정말 하승진이 전혀 두려워 보이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하승진은 두 번째 반칙. 그리고 전주 KCC는 이미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앞에 2m 20이 되는 선수가 서 있는데 네. 그대로 올라가는 머피 할로웨이입니다. 아쉬워하는 하승진 두 번째 파울. 차유투가 앞님을 맞고 백보드를 맞고 그대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로웨이 선수 오늘도 뭐 무난하게 더블 네. 더블 예상해 봅니다. 그렇죠. 네. 벌써 점수는 11득점을 네. 이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차유투 2분 둘 중에 하나만 성공. 오늘 점수는 12득점째. 자, 다시 하승진을 네. 빼주죠. 자, 그러자 또 유도훈 감독이 바꿔요. 강상재로 또 바꿔줍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강점을 잘 살리지 못하면서 공격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전주 KCC. 하승진을 뺐습니다. 57대 37, 20점 차.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점수 차까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속점 시도 정제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슛에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경기를 끌려가고 있는 KCC. 할로웨이 몸만 올라갔습니다. 공은 놓칩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전자랜드. 이 3쿼터가 끝날 때까지 전주 KCC가 점수를 단자리자 한 자릿수 차로 좁힌다면 4쿼터 해볼 만한데요. 그렇죠. 네. 아직 6분 25초. 차바위 슛 실패. 그러나 터쳐낸 것이 또 전자랜드. 떨어지면서 슛 실패. 공격 가담이 상당히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 상당히 좋은 네, 전자랜드 그렇죠. 선수들이에요. 티그 코너 최수성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정의재 오픈. 그러나 다시 브라운. 브라운이 던집니다. 네. 브랜든 브라운 14득점.
57대 40. 강상재 정면으로 나오면서 하체에게 다시 수비가 몰린 상황에서 강상재가 공을 놓칩니다. 공격권은 KCC. 자, 지금은 네. 좀 아쉬워하죠, 서로. 네, 지금. 아, 네, 공격권은 KCC. 자, 하지만 유도훈 감독도 네, 지금 박찬희 선수가 볼을 뺏었습니다. 티그가 빠르긴 한데 턴오버가 많습니다. 차바위 떨어지는 데 득점! 네. 상대방 플러스 원! 자, 이제 지난 시즌하고 틀려진 게 이 비디오 판독에 있어서 감독들이 네.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네. 중요한 순간이 아니거든요. 결정적으로 됐어야죠. 여기서 박찬희 선수가 네. 네. 아, 아직까지 이 티그 선수가 박찬희 선수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렇겠죠. 네. 티그가 지금 턴오버가 좀 많이 느껴져요. 예. 아, 네, 벌써 5개 넘게 지금 티그 선수가 턴오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실점의 위기를 계속해서 상대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20점 차, 60대 40. 자, 오늘 이 전자랜드에 전자랜드가 만약에 이제 승리를 가져간다면.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바위 선수를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오늘 이정현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네, 차바위 선수한테 꽁꽁 묶였죠. 매치업이란 게 있죠. 네. 네. 지금 차바위와 이정현 선수가 나란히 외곽에 있고요. 공 받는데 바로 여기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또 놓쳤어요. 네. 가로채기, 석공, 할로웨이, 헌앤드슬램! 네. 엄청난 터크가 나왔습니다. 커피 아. 할로웨이! 속공의 마무리, 덩크가 제맛입니다. 브랜든 브라운 선수의 굴욕적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차바이 선수의 또 멋진 스틸이 있었고요. 이게 바로 상대 얼굴에게 덩크, 인 유어 페이스입니다. 네. 아, 엄청난 덩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머피 할로웨이. 네. 농구의 진가죠, 네. 이 점수로 이제는 22점 차,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점수차로 벌어졌고 3쿼터 5분 그쳐 차바위도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 정말 봐도 봐도 멋있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경기를 TV로 보셔도 좋지만 농구장에서 와서 보시면 아, 그렇죠. 더 재미있습니다. 62대 40, 3쿼터 5분 9초가 남았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시합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충분히 KCC는 따라잡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네. 두 명의 외국인 선수, 특히 머피 할로웨이, 기리파츠, 유동 감독이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세 경기에서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뭐 유도훈 감독 올 시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앞선 두 팀 SK와 삼성과는 다르게 이 전주 KCC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가장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22점째 리드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KCC는 이 비시즌 때 이 티그 선수 마키스 네. 티그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시작되자마자 좀 아직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오늘 이정현도 침묵, 마키스 티그도 턴오버가 오늘 5개나 나올 정도로 좀 아쉬움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 오늘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네. 이 유현준 선수, 그렇죠. KCC의 미래죠. 네. 자, 뭔가를 이제 좀 활로를 뚫어줘야 됩니다. 한양대를 나온 또 2년째 선수입니다. 브랜든 브라운 2점 올리고 상대 반칙이 지적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합니다만 반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점 차. 3쿼터 5분 2채 남지 않았고요. 차바위. 안쪽으로 찔러주면서 득점은 되지 못했지만 자유투 두 개를 얻게 됩니다. 지금도 네. 하츠와 할로웨이. 좋은 콤비 플레이입니다. 네.
보세요. 이 플레이는 한 번 두고 볼 만하죠. 브라운 선수가 이제 앞섰기 때문에 이제 라패스로 잘 넘겨줬습니다. 그 국내 선수도 지금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막힌다고 하더라도 2차 공격이 가능한 그런 상황처럼 보여요. 일단 공격 옵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하는 머피 알로웨이. 아쉬워하죠. 슛이 들어가고 던졌으면 속전 플레이도 가능했는데. 자, 두 개 모두 떨어졌습니다. 16점 차. 그리고 64-42, 22점 차. 유현준 브라운에게 주고 들어갑니다. 공격이 절실한 KCC입니다. 유현준 끌고 나옵니다. 공격시간 그러나 걸렸고 다시 한번 정규점 올라오기가 큽니다. 다시 살려냈어요. 공격시간 다 됐습니다. 24초를 모두 수범하는 전주 KCC. 그 KCC는 지금 약속된 플레이를 했는데도 전자랜드의 수비가 오늘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가든 쪽에서의 압박과 이 앞쪽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심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턴오버가 가드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KCC입니다. 강상재. 안쪽은 치열한데 김낙현이 들어와서 경기를 조율합니다. 다시 한번 로페스. 할로웨이 인사이드. 아, 네, 지금은 이겨냈습니다. 브라운 선수가. 일단 수비가 돼야 점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렇죠, KCC인데. 네. 반칙. 지금은 지적됐습니다. 아, 오늘 차바이 선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정현 선수 수비 굉장히 잘해줬고요. 또 지금은 이제 티그 선수를 수비를 해주고 있죠. 예, 김승현 위원이 역시 눈이 눈썰미가 좋은 것이 사실은 득점만 되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타이트한 수비 차바이 선수를 칭찬하는 부분은 저희 스텝이나 저를 포함해서 다 한수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KCC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차바위를 좀 쉬게 해주고요. 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영삼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너 연결. 송교창 떴다가 다시 패스 이어받고 두 점 들어갑니다. 송교창 정말 이 얼마만에 지금 야투 성공입니까? 그러니까요. 본체로 따라붙지를 못해요. 20점 차. 정영삼, 김낙현. 스크린 받고 들어가면서 본인도 던집니다. 김낙현도 도전. 김낙현 선수는 대학 시절부터 이 슛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고려대를 나온 선수고요. 또 2년째를 맞게 되는데 오늘 5점 득점. 키그가 석점을 만회합니다. 그럼 한 점밖에 못 따라가요. 네. 수비가 돼야 점수 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김낙현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그러나 잡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강상재. 자, 강상재 선수, 정효근 선수 지금 파울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강상재 네 번째 반칙. 자, 조금만 더 KCC가 점수차를 조금만 더 따라잡는다면 자, 이 4쿼터에 하승진 선수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칙을 하면서 강상재가 지금 배트로 들어오고 김상민 선수를 지금 기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임아웃이 요청됐습니다. 선수 KCC가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2분 55초가 남아있어요. 나머지 4명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렇군요. 자, 최승균 선수의 현역 시절 모습이에요. 예, 말씀드린 대로 현대에서 참 오래 뛰었죠. 97년부터 2012년까지 뛰면서 이 KCC 전체 현대 우승 5번에 모두 최승균 선수가 있었어요. 최승균 감독의 별명이 소리 없이 강한 남자입니다. 네. 시합 끝나고 보면 뭐 추승규 감독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매 게임 20점 이상의 득점을 항상 기록을 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어려울 때 팀을 맡아서 이제 풀타임으로는 네 번째 시즌을 맡게 되는 추승균 감독입니다. 예. MVP에 올랐던 기억이 있죠. 사실 그 MVP가 개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타이틀이에요. 챔피언 결정전 MVP요. 19살의 소리 없이 강한 남자 한양대 시절의 기사요. 경향신문에서 발췌를 했는데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추승균 감독의 플레이를 많이 보고 자라온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정말 미들슛은 정말 쏘면 다 들어갔습니다. 원래 고려대를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한양대로 갔고 대략 그 한양대로 진학한 것이 이 추승균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세요. 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다 그러죠. 자, 4년 동안 한양대학교의 에이스로 그렇죠.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번부터 거의 4번까지 다 봤다 그래요. 그렇죠. 네. 네. 포스트업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렇습니다. KCC의 다섯 번의 우승에 모두 주역이었던 추승균 이제는 감독입니다. 66대 47, 3쿼터 2분 40여 초가 남았습니다. 티그, 스크린, 브라운이 안쪽에 씁니다만 그대로 뿌립니다. 석점. 네. 자, 조금씩 이제 티그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점 차에서 이제 16점 차로 줄였습니다. 66대 50, 김상규 안쪽으로 하는 패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단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다시 박찬희 선수가 플로어에 들어오고 있고요. 유동훈 감독과 김 감독은 또 현대 시절 참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죠. 그렇죠. 선수로서 또 선수와 코치로서도. 정말 제가 대학 시절에 이 현대하고의 연습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우와, 거의 배구 하듯이 스파이크를 했고 펀치 올라갑니다. 기니퍼. 자, 지금은 머피 할로웨이 선수의 엄청난 또 블러킹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할로웨이의 턴오버 유도 그리고 득점 다시 18점 차. 외곽에서 유현진이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브랜든 브라운, 송교창 자리 잡습니다. 어렵게 쳐냅니다. 이번에도 박스가 공을 끊었어요. 김상규. 박찬희. 서두르지 않고 있는 전자랜드. 김상규가 스크린서로 옵니다만 박스가 그대로 스크린 밖 반대쪽. 툭툭 치면서. 포메이션. 기디파츠. 연속 득점. 기디파츠 선수 슛 쏠 때 보면 몸에 발 밑에 스프링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조사해야 네. 되나요? 엄청난 그만큼 탄력이 대단해요. 티그 네. 코너 유현준 전치가 올라가서 네. 리버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유현준의 첫 득점. 70대 52. 3쿼터 이제 남은 시간은 61초. 자, 또다시 포스트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유현준을 앞에 두고 박찬희가 외곽으로 파츠. 이번엔 떨어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브라운이 건집니다. 티그 직접 올라가요. 티그 네. 마크스 티그 14득점. 개인기는 분명히 출중합니다. 티그 그러니까요. 선수 아직은 이제 젊은 나이여서 그런지 네. 본인이 잡고 본인이 끝내는 경우가 꽤 그렇죠. 많네요. 동료들을 살려주는 그런 플레이를 한다면 더 빛을 발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박찬희와 티그 스크린 빠져나왔어요. 엘리웁! 두 선수의 커비 플레이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 줄 뻔했는데 네. 네. 티그의 엄청난 블러킹이죠. 네. 레이업인데 할로웨이가 거의 배구 스파이크 찍듯이 찍어버렸어요. 자, 이번에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또 나올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정희재 선수가 파울로 잘 끊었죠. 네. 머피 할로웨이가 이제 자유 투를 얻게 됩니다. 일곱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머피 할로웨이. 네. 네. 1990년생 28살이고요. 미시시피 대를 나왔습니다. 필리핀 리그에서도 선수를 했었고 이스라엘 리그에서도 뛰어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네. 이 농구를 이제 알고 하는 선수가 지금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못하면 버티질 못하죠. 티그 그러나 슛은 실패. 다시 한번 또 티그의 원맨 쇼였고요. 71대 54. 할로웨이 짧았어요. 지금은 마지막이라 마지막. 네, 할로웨이 선수가 조금 욕심을 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됩니다. 71대 54.
KCC가 따라갈 듯 따라갈 듯 점수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직 지금 한 쿼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승진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네. 정말 승부의 키는 하승진입니다. 전자랜드의 빅맨들의 파울 트러블이 있습니다. 과연 하승진이 4쿼터에 어떤 승부의 키를 제공할까요?